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키호테 오늘 무슨 얘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아시죠? 오늘 드디어 풍차 이야기. 돈키호테 그럼 우린 풍차죠. 돈키호테 뒤에 그림도 뒤에 풍차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돈키호테라 그러면 풍차를 보고 달려드는 무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이 풍차 얘기는 이큰 책에서 요 반페이지, 여기 한 페이지, 여기에 반페이지가 전부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7장이 채안 되는 6장 반 정도 해당이 되는 7장이 채안 됩니다. 1350자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짧은, 기가 막히죠. 이 풍차에 의해 뭐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꺼운 책에서 불과 두 페이지, 요거 한 장, 분량이 전부입니다. 좀 허무하시죠? 풍차 이야기가 뭐 길게 이어지는 얘기가 딱요한장 분량입니다. 하나는 여기는 반장이고 여기는 앞부분에 약간 걸쳐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이 절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결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풍차 모험에서 용감한 돈키호테가 행한 멋진 사건과 좋게 기억할 만한 사건들에 대하여.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가고 있던 이때, 들판에 서 있는 풍차 30개, 40개를 발견하자, 3, 40개를 발견하자, 돈키호테는 즉시 종자에게 말했다.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가고 있는 이때 어떤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까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고요. 편력기사 나으리 제게 약속한 섬 이야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요. 아무리 큰 섬이라도 전 문제없이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이곤에 가면 실제로 이 섬을 하나 다스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다스립니다.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판사여, 옛날 편력 기사들은 자기들이 손에 넣은 섬이나 왕국의 통솔자로 자신의 종자를 앉혔는데, 이는 그들의 관습이었네. 그런 좋은 관습을 나는 확실히 지킨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네. 옛 기사들은 흔히 종자들이 늙을 때까지 실컷 부려먹고 밤낮을 죽도록 고생시킨 후에야 어떤 산골이나 그와 비슷한 마을의 백작 혹은 기껏해야 후작 같은 칭호를 주는 게 고작이었으니 말이야. 자네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면 엿새 안에 이 왕국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왕국에 딸린 다른 왕국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이 산초 판사가 얘기하는 섬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스페인이 콜럼버스 이후에 뭐 피사로라든지 코르테스 같은 피사로 코르테스만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피사로 코르테스의 성공을 보고 수백 명의 아니 뭐천 명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 모험가들이 나도 카리브해에 가서 섬 하나의 주인이 되리라. 그 섬에 가서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내가 왕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 곧 떠난 사람들이 뭐 아마 수백 명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섬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섬이 그냥 온게 아니고 스페인의 콜럼버스 이후에 피사로와 코르테스가 정복했던 섬, 그 섬을 향한 열정을 지금 산초 판사는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래, 섬 하나 줄게. 내가 성공하면. 근데 뭐 백작을 준다? 백작이라는 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섬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풍차가 30, 40개 쫙 늘어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대개 이 풍차는 언덕 위에 세우죠. 언덕 위에. 바람이 부는 언덕에. 바람이 모이는 언덕에 세웁니다. 그런 그 언덕에 세워서 이제 바람을 맞고 이제 풍차가 돌아가는 거죠. 친구 산초 판사여, 저기를 좀 보게. 3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네. 나는 싸워서 저놈들을 몰살시킬 것이야. 그 전리품으로 부자가 될 걸세.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싸움이며 사악한 씨를 이 땅에서 없앰으로써 하느님께 크게 봉사하는 일인 것이지. 거인들이라니요? 하고 산초 판사가 물었다. 저기에 있는 저놈들 말이네. 주인은 대답했다. 기다란 팔을 가진 놈들 말이야. 일례가가 약한 5.6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일회과 같으면은 11km지 않습니까? 팔 길이가 11km.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환상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는. 일회과나 되는 팔을 가진 놈들도 있군. 나으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닙니다요. 풍차입니다요. 팔로 보신 건 날개인데 바람의 힘으로 돌아서 방아를 움직이죠. 보아하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이런 모험을 도통 모르는 모양이구만. 적은 거인이야. 겁이 나면 저만치 물러나 기도나 하게. 그동안 나는 저놈들과 지금껏 보지 못한 맹렬한 싸움을 벌일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돈키호테는 그가 싸우고자 하는 저것들은 절대 거인이 아니며 풍차라는 종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로신한테 박차를 가했다. 말이죠. 놈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종자 산초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가까이 갈 때까지 상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칼을 이제 창을 들고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하고 천한 자들아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이 기사 한 명뿐이니라. 이때 바람이 불어와 풍차의 커다란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소리쳤다. 비록 내 놈들이 저 거인 브리아레오스보다 더 많은 팔을 휘둘러 댄다 할지라도 이 브리아레우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너희 놈들 나에게 혼날 줄 알아라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옆구리에 창을 낀채 전속력으로 로신한테를 몰아 맨 앞에 있는 풍차로 돌진하여 날개에 창을 꽂긴 했으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날개가 돌아가자 그 창은 박살이 나고 사람과 말도 함께 딸려가다가 들판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산초 판사가 그를 구하려고 당나귀를 급히 몰아 달려가 보니 주인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로신한테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은 실로 컸다. 아이고 맙소사 산초 판사는 말했다. 제대로 살피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적은 풍차라고요. 머릿속에 그런 해괴한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입 다물게 친구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것이네, 내 생각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진실인데, 나의 서재와 책을 훔쳐간 그 현인 프리스톤이 승리의 영광을 내게 쌓아가려고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킨 거야. 내게 품고 있는 그자의 적의가 이 정도란 말일세. 이 책을 훔쳐간 거는 신부죠. 신부하고 이발사가 지난주에 책을 이제 다 빼내고 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나 그자의 사악한 술법도 내 선의의 칼 앞에서는 별볼일 없을. 하느님께 맡깁시다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그를 부축해서 등을 반이나 다친 로신한테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두 사람은 이 모험을 얘기하면서 푸에르토 라피세로 계속 나아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예요. 너무 싱겁죠? 뭐 하고 뭐 풍차도 부러지고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달려갔다 마침 풍차가 돌면서 저 날개를 찔렀는데 풍차가 이렇게 빙 돌면서 날아가서 구석에 처박혔다. 끝. 이 장면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장면이 되었을까요? 그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게 답니다. 이 8절은 계속돼요. 이 8절은 계속되는데 이제 요 뒤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 완전히 잊어먹고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얘기가 되었을까? 이 풍차라는 것은 조용한 중세를 뒤흔들었던 기계의 발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앗간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골짜기에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을 이제 쭉그 나무 홈통에 받아서 동네 마을 어귀에 있는 대로 떨어지면 그 바퀴가 돌고 그 바퀴가 도는 힘을 가지고 안쪽에 방앗간에 지뢰로 연결을 해서 축으로 연결을 해서 방아가 찧어지죠. 방아가 돌 때마다 이렇게 원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방아가 찧어지는. 풍차라는 게 나와서 바람을 불어 젖혀서 풍차가 실제로 그 스페인에 여행을 가보면 풍차가 거의 없습니다. 풍차가 발견되는 지역이 이제 똘레도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쭉 그라나다 가는 쪽으로 쭉 가보면 한 서너 시간 달리나요? 그 외딴 들판에 약간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이제 쭉 풍차가 지금 저게 동키호테가 말하는 그 풍차라고 하는 바로 그 풍차라고 해봤자 3, 40개는 아니고 한뭐 대여섯 개 되나요? 풍차가 이제 일렬로 쭉그 언덕 위에 일렬로 쭉서 있습니다. 그래서니 오늘날에 스페인에 관광을 가는 사람은 거기를 가서 동키호테의 풍차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 근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보면, 뭐, 동키호테가 말을 타고 달려갈 만한 공간도 있지를 않아요. 그냥 언덕 위에 뚝뚝뚝 이렇게 몇 개가 놓여 있고, 언덕 위로 이렇게 말을 타고 올라가면, 싱겁죠, 뭐. 좁은 공간이어서,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달려가고 뭐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중세 마을에
처음 나타난 큰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중세 공물을 빻을 때 집에서 조그만 방아를 가지고 뭐 사람 몸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풍차가 와서, 풍차는 놓는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풍차가 비걱비걱 하면서 소리를 내고 돌아가면 붕붕 하는 소리를 내고 돌아갑니다. 시골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시골 사람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정도의 상상력 밖에는 아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풍차를 두려워하거나 풍차를 겁내었던 시골 사람들을, 당시 스페인 시골 사람들을 세르반테스가 풍자하는 것이죠. 이 촌놈들아, 그는 그냥 기계일 뿐이야. 뭐 무서운 괴물이 아니야. 날개가 붕붕 돌아가고 붕붕 소리를 내니까 대단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건 그냥 기계일 뿐이야. 라고 오히려 세르반테스가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세 때 과연 이 풍차에 대한 반대운동, 시골 사람들이 풍차를 보고 야 괴물이다고, 혹시 우리 동네는 풍차를 못 놓는다 하고 반대운동을 한게 있었는지 기록을 많이 찾아봤는데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지 못하면 물어보는 게 이제 AI잖아요. AI GPT에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바드라고 하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세 말에 풍차가 유행할 때 풍차에 대한 거부운동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바드는 이렇게 답을 해요. 바드는, 근데 바드는 가짜 답이 많기 때문에 바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풍차가 저 마을에 배치될 때 간혹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풍차를 놓을 수 없다고 반대한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 하고 뭐 이런저런 사례라고 몇 개를 들어줘요. 그래서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글쎄요, 중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그 풍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기계장치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곡식을 제대로 빻을 수 있으니까 아마 큰 환호성을 질렀을 텐데, 어떻든 세르반테스는 그걸 풍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얘기가 불과 이한 장짜리 앞뒤 면의 길이에 불과한 겁니다. 돈키호테는 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책에서 읽어 기억하기로 디에고 페레스 데 바르가스라는 에스파니아 기사는 싸움 도중에 칼이 부러지자 뜨깔나무의 굵은 가지인지 줄기인지를 아나 꺾어 눈부신 활약으로 엄청난 무인들을 때려눕혔지. 그래서 마추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후 그 사람은 물론 자손들까지 바르가스 이 마추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 뭐 하면서 뭐쭉 그냥 앞뒤 없는 그런 잡음. 그 이제 산초가가를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몸이 이렇게 계속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산초가 아까 많이 다친 모양인데 몸을 일으키세요 하니까 아 그런 모양이지.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편력 기사는 다쳐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온 삐져나온다 해도 아프다고 신음에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뭐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어느 식당에 가서 네. 밥을 먹고 다시 이제 길을 갑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성 베네딕트 교단의 사제 두 명이 낙타를 타고 길에 나타났다. 두 사람이 낙타일 리는 없죠. 근데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노새가 낙타만큼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들은 먼지와 햇빛을 막기 위해 가리개를 하고 양산을 받쳐들고 있었다. 마차 한 대와 너댓 명의 말탄 사나이들이 노새를 끌면서 걸어오는 두 명의 하인이 그 뒤를 따랐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마차에 탄 사람은 비스카야 지방의 한 부인으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세비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 남편은 아주 명예로운 인물을 띠고 인디아스로 부임해 갈 예정이었다. 인디아스로 부임해 간다는 게 이제 남미로 가는 거죠. 남미로. 세비야로 가서 세비야에서 배를 타고 남미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비야가 그, 뭐, 내륙이고,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남미로 가는 배들이 전부 세비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세비야가 말하자면, 밖으로 나가는 항구죠. 바다 같은 기능을 하는. 그들 모두 방향은 같았지만 두 사제와 이 부인은 일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자기 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모험이 될 거야. 저기 보이는 시커먼 물체들은 분명 저 마차로 공주를 유괴해가는 마법사들이 틀림없어. 그러니 내 힘을 다하여 이 불의를 무찔러야겠다. 이제 갑자기 또 납치당한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또 이제 신부 일행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산초가 가서 창을 겨누고 가서 사제에게 달려들어. 그 사제가 이제 말에서 떨어지니까 산초가 땅바닥에 있던 사제를 보고 자기 당락에서 뛰어내리더니 그들에게 덤벼들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사제의 두 하인이 다가와 왜 옷을 벗기냐고 묻자 산초는 자기 주인인 돈키호테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 옛날에는 이 전리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다 빼앗는 겁니다. 하인들은 돈키호테가 벌써 저쪽 마차에 타고 있는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잠깐 떨어져 있는 틈을 타 산초에게 덤벼들어 땅바닥에 때려눕힌 뒤 턱수염을 몽땅 뽑아버리고 발길질을 해 그를 기절시키고 말았다. 쓰러져 있던 사제는 하얗게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에 올라 동료의 뒤를 쫓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뭐 가고 뭐 마차를 내놔라 하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네가 무슨 기사냐 아니냐 이런 갈등들을 하고 쭉 가는 겁니다. 마차 안에 부인과 하녀들은 지금 처한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십사. 에스파냐에 있는 모든 성산과 성물에 대고
천만 가지 기도와 봉헌경을 올리기에 바빴다. 요 다음 대목이 재밌는 대목. 요 이야기에서는 요 다음 대목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점은 이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이 순간 이 대목에서 이 싸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가 적어온 것들 외에는 더 이상 돈키호테의 무훈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쓴 제2의 작가, 또한 그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라만차의 천재들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아 이 유명한 기사를 다루는 그 어떤 서류나 책장이나 문서 보관실에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재밌는 이야기의 결말을 찾아내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다. 다행히 하늘이 그를 도왔는지 제2부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은 결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1부 끝입니다. 그 다음 2부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얘기가 이제 아까 그 사제들이 있고, 납치된다고 돈키호테가 착각하고 가서 때려 부수고, 뭐 산초가 옷을 전리품을 챙긴다고 가져가고 왁자지껄한 가운데, 그리고 그 부인하고 하녀들은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하는 데서 장면이 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점은 이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이 순간 이 대목에서 이 싸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돈키호테의 무운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쓴 제2의 작가 또한 그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라만차의 천재들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아 그 유명한 기사를 다루는 그 어떤 서류나 책장이나 문서 보관실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죠. 이 제2의 작가는 바로 세르반테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1의 작가는 누구냐? 무어인인 베냉 헬리스라고 하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메넨헴 베냉 헬리스라고 하는 가상의 무어인이 돈키호테 얘기를 쭉 썼는데, 세르반테스 자기 자신이 그 이야기를 보고 다시 정리를 한 것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이 작법, 소설을 써나갈 때 오히려 재미적 요소도 더하고, 또는 소설이 어떤 국면 전환이나 얘기를 바꿀 때 얘기를 바꾸는 용으로 어떤 작법상 장치로 베넹헬리스라고 하는 작가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작가의 책을 보고 완성된 그림으로 옮겨 쓰는 것이다고 자기의 창작을 속이게 되죠.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뭐 말하자면 말문이 막힐 때, 그때 이제 이런 걸 써먹는 거죠. 그리고 2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2부 9장에서 계속되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의 스토리를 구하지 못해서, 왜냐면 그 베냉 헬리스라는 작가가 거기서 뚝 끊었기 때문에, 뚝 끊었는데 그 다음 얘기는 글쎄요,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 기사도 소설에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유명한 에스파냐의 용사이자
라만 자기사의 빛이요 거울인 동키호테데 라만차의 전생애와 기적들을 반드시 알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어지럽혔다. 이건 마치 현대 소설 같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구했다고 하니까 제2의 작가인 내가 그러면 내가 어디엔가에는 그 라만차 기사의 얘기가 있을 텐데 내가 발굴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동키호테야말로 이 재난 많은 시대의 편력 기사의 임무와 그 수행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인물이므로 그는 불의를 바로잡고 과부를 돕고 채찍을 휘두르고 말을 타고 산에서 산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다니던 처자들이 어느 비열한 놈이나 뭐 가공할 거인들에게 순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완성시키려고 자기가 나는 그 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어느 날 똘레도의 알카나 시장에 나갔더니 한 소년이 비단 장수에게 잡기장이며 낡은 서류 뭉치들을 팔기 위해 나와 있었다. 나는 길바닥에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읽는 천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그 책을 하나 잡기장 한 권을 집어서 들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랍 글자가 써져 있었다. 아랍 글자인 것은 알겠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에스파냐어를 아는 무어인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렸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좀 봐달라 하고 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조금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얘기에 자주 나오는 여잔데 둘시네아 델 토소보라는 여자는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솜씨만큼은 라만차를 통틀어 어느 여자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둘시네아 델 토소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멍해지고 말았다. 이 잡기장에 동키호테의 얘기가 쓰여져 있다는 생각이 번쩍 스쳤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빨리 첫 대목을 읽어보라고 독촉했다. 그는 시키는 대로 즉석에서 아랍말을 에스파냐 말로 번역해 읽어줬다. 아라비아의 역사가 시대 아메테 베냉헬리가 쓴 동키호테 데 라만차 이야기. 이 책의 제목이 내 귀에 와 닿았을 때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추느라고 무진회를 써야 했다. 그리고 비단 장수를 제치고 그 소년에게 돈반 레알을 주어 종이 뭉치와 잡기장을 모조리 사들였다. 하고 쭉 이제 뭐 종이를 하고 누구에게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등등등입니다.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약간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다면 작가가 아랍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 민족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정평이 나 있다. 알았어. 또한 그들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또 오늘날의 그 소설 작업 예를 들어서 바티칸의 무슨 비밀 뭐, 그게 영국 런던에서 무슨 뭐, 랭던 교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래서 런던에 가서 뭔가를 뭐 옛날 문서를 뒤져가지고 암호를 해독해서 오늘날 바티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해결하고 뭐 이제 이런 것 같은 그 작품이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교토의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 얘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뒷얘기가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던 차에 시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어린애가 옛날
이제 종이 뭉치를 파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보니까 이게 뭐냐? 동교태의 그 얘기였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풍차 얘기하고 그 베냉헬리라고 하는 그 가상의 작가를 내세우는 그 작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